잘 있었어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오늘 지안이 아니고요. 오랜만에 아이유예요. 안녕. 다 잘 정말 지내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4월이 됐습니다. 이제 잔인한 4월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부터 막 꽃도 피고 뭐 봄바람 불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예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만우절 기념해서 그 곡 올렸던 거 너 올렸었죠 아마? 맞나? 펜터 오빠? 너 맞았나? 너 맞았어요 너 나 그거 제가 올렸었는데 그때 아무도 안 믿으셨죠? 그치만 그때의 그 추억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만우절 특집 아이유의 깜짝 습작곡 발매! 이 영상도 100명만 보면 또 폭발될지도 모르니까 빨리빨리 보세요. 그리고 다른 데다가 옮기지는 말아주시고요. 우리 유애나끼리만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성공하십시오. 약간 또 코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귀엽죠? 진짜 초소형 초소형 우쿨렐레인데 소리가 꽤 괜찮아요. 지안이 커피. 하나야, 쟤네 짐 좀 치워 빨리. 네. 안 먹어? 뭐 하는 거야? 지안이 건 낙제잖아. 맞아요. 피해를 아니지. 샤워한 것까지 피해를 해. 얘는 뭐 하는 거야, 무시하면서? 야. 침 떨어지니까 컵 침 떨어져. 무섭다. 입을 벌려가지고 본인이 힘들게. 아. 잘했나?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약간 봄 느낌 나게 쓴 곡인데, 이 곡도 다음 앨범에 수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응을 보고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깜짝 선물로 또 만우절 이벤트를 제가 준비해봤는데 오늘 여러분 재밌는 장난 많이 치시고 오늘 들려드린 그 노래 제목을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댓글 달으시면 제가 거기서 괜찮은 제목이 있으면 그걸로 또 제목을 좀 지어볼게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제 노래 많이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시면서 해피 만우절 또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정한토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의 달인 라유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짓말의 달인 라유입니다. 네, 라유 씨. 라유요? 네, 그 라유와 라유를 합성한 라유 씨. 평상시에 거짓말을 워낙 잘하기로 소문이 나가지고 뭐 이런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데 뭐 예를 들면 평상시에 어떤 거짓말을 들으시나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예. 또 거짓말인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오늘 그거를 짧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그래서 뽑아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진행해요. 셀카를 찍을 때마다 너무 예뻐서 매번 놀란다. 저는 그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가끔 놀란 셀카도 있는데 매번 그렇으면 아! 아파! 아! 아파! 아! 이상하네 이거. 역시 매번 놀라시는 걸로 한 명이 됐고. 자, 다음 질문 바로 진행할게요. 아니, 역시... 생각해봐봐. 아니. 아니요. 아니, 오빠, 셀카를 찍을 때마다 어떻게 매번 놀라? 이상한 셀카가 나올잖아. 역시 거짓말의 달인인데? 아파, 이거. 깜짝이야. 자.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셀카를 찍을 때마다 어떻게 매번 이렇게 놀라서 찍고 이렇게 놀라면 어떻게 매번 놀라?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와 가장 닮은 캐릭터는 신디, 해수. 지안. 오빠 보기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는 지안이랑 닮은 것 같아요.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뭔가 이런 계획적인 친구 말고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렇게 지안이 분위기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크서클 이렇게 항상 있고 이렇게 생각보다 다 나한테 다가오기만 해. 가만 안 둘 거야. 뭐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해수랑 좀 닮지 않았나. 정도 많고. 해수가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게 캐릭터가 밝고. 밝고. 구치성도 좋고. 밝다기보다는 정말 인간적이고 정이 많고. 자, 바로 테스트 갈게요. 해수랑 저는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밝고 정이 많고. 정이 많고. 인간적이고. 인간적이고. 친구도 많고. 정답? 봐봐. 정답이잖아. 끝. 정답이라고? 끝. 마인드 정답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속눈썹까지 붙였는데 이렇게 태근이라고. 다시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 한 시간 했는데 오늘. 나 드라이도 하고 여기 볼륨을 얼마나 넣었는데 내가 여기 뒷통장 여기. 저희가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그냥 혹시 피디님이 쓰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몇 개만 더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재미로? 응, 재미로. 오빠가 잘하는 거 마인부터 시작해. 뭐 있는 건가? 오케이 됐어. 화면 나왔어. 자, 그러면은 정혜 씨가 워낙 아쉬워하시니까 질문을 하나만 더. 네.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네, 거짓말의 달인인데 진실이 바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한 터씩 하나 뽑아주세요. 제가 저는 숫자 3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유팀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 저의 가족이고 형제고 저의 친구들이고. 자, 여기서 과연 벗들이고. 자, 벌써 거짓말 가려. 자, 과연 거짓말의 달인 아이유 씨의 진실은? 아이유팀은 저에게 저의 정말 진심이고 저의 진정한 친구들이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자, 과연 저는 엔딩으로 끝날지. 아이유팀은 정말 저의 진실한 친구들 정말 나의 둘도 없나? 나의 둘도 없나? 여러분 정산은 확실하시죠? 아니 이 기계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제가 공신력이 있는 기계 맞습니까? 아, 굉장히 고가예요. 저는 정말 아이유팀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뭐 머리카락도 자를 수 있고 아이유팀을 위해서라면 전 진짜로 뭐 다 뭐 뭘 해드릴까요 제가? 거짓말의 달인 아이유씨였습니다. 저는 아이유팀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정말 아이유팀 맞아요.